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위에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네. 이 가방에다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냥 뭐 전화하시는 것보다 네. 이렇게 뭔가를 드리면서 전하면 얘기가 조금 더 잘 통할 수 있고 마음의 문도 쉽게 열리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호떡 구워서 맞아. 골목에서 전도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고 네. 뻥튀기 맞아. 그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뻥튀기 김치전 김치전 그다음에 또 김치 저 김장때 김치 담가서 나눠드리고 반찬 네. 도시락 뭐 이런 거 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역시 예수님이 우리한테 저 떡으로 오셨고 밥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좀 이렇게 좀 나눠서 먹어야 돼. 맞아요. 풍성하게. 예.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은요. 네. 떡이나 밥이나 이게 아니라 네. 향기가 끝내주는 커피로 선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멀리서 오셨어요? 네. 이분이 대접하는 커피가 보통 커피가 아니라네요. 네. 향기가 살아있는 최고의 핸드드립 커피를 네. 가지고서 선교를 하시는 이탈리아에서 오신 커피 선교사 손문성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네, 손문성 선교사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셨어요, 선교사님? 예,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진짜요? 멀리서 오셨다.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 오래 있었는데 이탈리아가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동남아시아 어디 계셨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13년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커피 선교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14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자바 섬이었는데 1억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자바 섬에 무슬림이 92%였습니다. 예. 그 무슬림 젊은이들을 만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네. 그 답답함 속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카페를 열어놓고 영어도 가르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이 가장 큰 영어 예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요? 카페가 처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나도 커피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커피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전에 그럼 커피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어요? 커피를 한 모금도 안 마셨던 촌놈이었습니다. 예? 커피를 못 먹었어요? 네. 그 18살 때 맹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예. 창자를 터뜨리게 됐는데 네네.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마 창자가 터졌으려니 그냥 꾹꾹꾹 참았다가 그냥 이렇게, 아프기만 하고 네네. 그래서 장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3분의 1을 잘라내고 이러면서 18살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뭐 콜라, 사이다, 라면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이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커피를 배운다는 건 이렇게 굉장히 큰 결단이고 용기가 필요했던 용기죠. 시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를 못 드시는구나. 맞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짜장면도 먹습니다. 어머, 은혜입니다. 커피는 좋아합니다. 네, 좋아만 하고 많이는 못 드시는군요. 네, 교육할 때는 많이 마셔야 되는데 네, 네 좋아만 합니다. 아, 그 정말 선교사님 저 실례지만. 네. 커피랑 참 멀게 생기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커피보다는 뭐해 갖고.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뭐 우리나라 전통 막걸리나 이런 쪽을 하고 약간은 그런 느낌이신데. 맞습니다. 네. 아니, 저 콩비지 네. 이런 거 잘 만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부나 뭐. 사실은 그때는 네. 다. 답답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무슬림 예. 젊은이들을 만난다는 방법이 간절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네네. 하나님께서 커피를 보여주셔서 그냥 39살에 커피를 시작했습니다. 네. 실은 39살에 커피를 시작한다는 건 무모하기도 했었지요.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머슴같이 생긴 이 얼굴로 커피 한다는 것도 네. 낯설고 어색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네네. 용기를 내게 됐었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중간에 질문하셨습니다. 손선교사야, 커피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처럼 제게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하나님, 커피는 섬김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 커피는 전도의 도구입니다. 이 시대에 전도하기 너무 힘든 시대 가운데에 커피가 젊은이들 문화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 툴이 전도의 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슬람권과 공산권의 커피가 선교의 접촉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 가지를 고백했는데 예. 아마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군요. 그 선교사님이 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커피 선교사라는 이제 그 저 뭐? 호칭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네. 커피 갖고 어떻게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제가 커피가 그 잘하는 지역을 커피벨트라고 합니다. 네네네. 커피는 냉해를 입으면 죽기 때문에 생산되는 게 있죠. 네네, 북위 25도, 남쪽 25도, 적도를 예. 중심으로 예. 그곳에서 커피가 생산되어지는데 여기를 커피벨트라고 부릅니다. 네네. 전 세계에서 커피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33% 네네. 정도 하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 16% 정도 생산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커피가 많이 생산되어지고 중국도 최근에 커피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콜롬비아,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 예. 단일 국가로는 2억 명의 무슬림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중동의 무슬림 지역, 중북부 아프리카에 무슬림 지역에서 커피가 많이 생산되어집니다. 네. 다섯 번째는 13억의 힌두교를 가지고 있는 인도. 예.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불교권 지역에서 커피가 생산되어지는데 예. 커피벨트가 선교벨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진짜 그러네. 예. 커피벨트 안에 이슬람권과 공산권과 힌두권과 불교권이 다 들어있는 예. 거예요. 어머, 다 있네. 특별히 도시로 젊은이들이 성공을 예. 찾아 몰려들고 있는데 예. 이 젊은이들이 내가 스타벅스에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다. 예. 그러면 나는 성공했지라고 하는 커피가 그들의 성공의 작은 척도가 맞아요, 되어질 맞아요. 만큼 그런 젊은이들에게 커피를 통해 선교의 접촉점을 삼자라고 했을 때에 예. 첫 번째는 행복한 커피 학교라는 이름으로 커피 스쿨을 진행하고 커피 있습니다. 커피 스쿨. 그 커피를 가르쳐줘요? 네, 커피를 네. 티칭하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요. 바리스타가 돼가는 과정인 거죠? 맞습니다. 네. 로스팅이라 그러죠? 그저 커피 네. 굽는 거? 하고. 로스팅도 하고 예. 핸드드립도 하고. 예. 그 다음 단계에 좀 더 이제 자격증을 따고 싶은 아이들은 에스프레소와 또 과정으로 넘어가기도 네. 하고요. 예. 또 창업 스쿨도 진행하면서 네. 행복한 커피 학교가 그 전도 커피 학교로도 진행되지만 선교제 선교사님들이 카페를 진행할 때에 바리스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메뉴는 어떻게 만들어야지? 라고 했을 때에 선교사님들과 현지 바리스타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까지 네.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에 젊은이들이 전도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지는 것 같다. 예. 예. 전도의 세대를 어떻게 회복시킬까라는 마음 가운데에 커피 버스킹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커피 버스킹? 버스킹은 네. 거의 뭐 길거리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버스킹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음악하고 춤추고 자기를 네. 마음껏 표현하는 그렇죠. 이 세대가 네.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좀 마음껏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때로는 소심하기 때문에 복음 들고 버스킹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하는 그 세대들 가운데에 네. 여섯 일곱 명 옆에서 찬양을 하고 또 여섯 일곱 명 옆에서 커피를 내리고 이러면서 커피의 향기와 함께 이렇게 버스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커피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저희가 예수전도단하고 공덕동에서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는 특별히 유럽에서 밀라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밀라노. 크로아티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다시 이탈리아로 넘어오면서 유럽에서 네. 예 유럽에서 커피 버스킹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려주신 커피 한 잔을 들고서 그 찬양을 듣는 거군요. 그냥 가기 미안하잖아. 저희들이 커피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시선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럼 보니까 커피 향기가 나는데 저기에서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 핸드드립이라고 하는 유럽 사람들에게 좀 낯선 방식을 보고는 어떤 커피입니까? 뭐 이렇게 콜롬비아입니다. 과테말라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미국에서 왔습니까? 근데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왜 왔습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유럽, 당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넘어왔는데 예. 하나님 다시금 유럽을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신다. 당신들을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함께 가서 이 말을 전하고 당신들을 축복하라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예. 이러면서 커피 버스킹을 했는데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그 우리 젊은이들이 큰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친구들이 다시금 미국에 가서 커피 버스킹을 하고 있고 예. 그 친구들이 유럽에서 커피 버스킹을 진행하면서 전도의 세대로 열심히 활기 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물론 이제 무료로 네, 대접을 하는 거겠죠. 네,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는요.
BMT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BMTS. 네, 특별히 창의적 접근 지역, 이슬람권, 공산권, 또 네. 비자가 어려운 지역에서 더 선교사님들이 이 비즈니스에 옷을 입고 네. 선교를 하고 계신데 아마추어적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BMTS는 뭐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아~ 이름으로 미션 트레이닝 스쿨? 예, 맞습니다. 네. 선교학교네요, 그럼? 네, 선교학교인데 네. 대상은 우선 선교사님들이 네. 선교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커피나 네. 또 디저트나 파스타나 이런 피자나 이런 네.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네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 진행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중동권 선교에서는 좀 독특한 접근성이 필요하다 싶어서 예. 두피케어, 스킨케어, 아. 네일 아트, 아니, 그거를, 헤어 같은 것들을 교육하고 그거를 있습니다. 여기 저 아까 얘기했던 저 BMTS 네, BMTS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뭐 가르친다고 그랬죠? 두피 케어, 스킨 케어, 네. 헤어 네일 아트, 헤어 네일 아트, 커피, 커피, 디저트, 네. 파스타, 피자, 네. 분식인데 고급 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식?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차 대회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네. 커피 이제 BMTS를 진행했고요. 네. 네. 두 번째 대회는 태국 이제 치앙마이에서 67명의 선교사님들이 오만, 아랍 에미레이트 네. 불가리아,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17개 국가에서 선교사님들이 기존에 모여서 기존에 지금 네. 저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걸 배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아무래도 네. 이제 비전문가적인 네. 입장에서 이렇게 해오시다가 네, 네, 네. 제대로 교육받으시면 정말 전문가적인 그런 냄새가 나겠네요. 아니 왜냐하면은 네. 그 요즘 저 종교 비자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뭐 저기 이슬람권은 벌써 없어졌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비즈니스 그 비자 문제 때문이라도 네. 전문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시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미 좀 용기를 내어 시작은 했지만 네. 뭔가 메뉴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어떻게 다양한 방법을 배울까라고 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메뉴도 업그레이드되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네. 또 한국에서 헌신된 강사들이 함께 가서 섬겨줄 때에 아 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 멘토해 주시면 우리도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겠다. 또 우리 제자들에게도 좋은 레시피를 가르칠 수 있겠다. 우리 공동체가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좀 더 힘있게 설 수 있겠다라는 예. 용기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잘 진행되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가게 얻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 뭐 오픈까지 시장 조사까지 싹 해가지고 도와주시고 계신다면서요. 네,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조사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사역자들을 보내서 오픈할 때에 네. 한 달 동안 교육도 하고 메뉴도 잡아주기도 하고. 그 나라 가서? 네, 그 나라로 가서 함께 가서 돕고 있습니다. 그 아까 커피 버스킹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어떻게 아이디어로 드셨어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네. 그 윤두현 가수 윤두현하고 네네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를 유럽을 다니면서 버스킹했던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박정현 씨도 갔어요. 맞습니다. 네, 네. 비긴 어게인.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보면서 아빠 멋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진짜 저런 거 하고 싶을 텐데 우리도 해볼까? 그러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딸이 한 말에 딸이? 예, 둘째 딸이 네. 우리도 해볼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아니 근데 해볼까? 할까? 그러다가 우린 커피가 있으니까 커피로 해볼까? 네. 괜찮은데? 할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따님의 아이디어였군요. 저도 조금 동참했습니다. 아 그래.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저 그 유럽인가요? 이거? 여기는 그 불가리아의 중동 선교사 모임 때에 네. 중동 선교사 모임 때에 저희가 그 커피 버스킹 중간에 중동 선교사 대회를 축복하면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고요. 네. 네. 여기는 불가리아 소피아 대성당 옆에서 네. 지금 커피 버스킹 진행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커피 버스킹 현장? 네, 여기는 그 발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네. 그 김치 축제를 하고 있는데 네. 그곳에 가서 저희가 커피를 섬기면서 또 커피 네. 버스킹을 했습니다. 어? 저기 유기성 목사님 계시네요? 네, 네. 가운데? 특별히 그 한 400명이 모였던 중동 선교사 대회 때 주 강사로 오셨었는데 아, 예. 유기성 목사님께서 저희가 커피로 섬기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커피 버스킹을 한다니까 아. 이 젊은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네. 어떻게 하는지 격려하고 싶고 네.
또 구경하고 싶다 하셔서 현장까지 오신 현장에 오셔서 그러셨군요. 네. 축복도 해주시고 밥값도 네. 주고 가셨어요. 아이고 2018년 10월 31일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출발을 해서 네. 크로아티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루마니아,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소피아, 그리스 아테네. 그래서 다시 이탈리아로 15박 16일. 네, 맞습니다. 대장정이었네요. 근데 송 기자님 네. 이거 일반인도 와.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저 가고 싶어요. 언제 가요 또? 저희가 6월 달에 다시 커피 버스킹 유럽에서 진행되고요. 유럽에요? 네, 이번에는 그 밀라노에서 출발해서 스위스, 독일, 네. 체코, 네. 오스트리아로 네. 거쳐서 다시 15박 16일을 진행하고요. 자비량이죠. 네, 자비량입니다. 네. 그래요? 네. 미주 지역에서도 LA에서 출발해서 시애틀까지 올라가는 네네. 커피 버스킹 팀이 진행되고요. 또 시애틀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여서 또 커피 버스킹이 진행되고 미주 지역에서도 이번 여름에 커피 버스킹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커피 버스킹에 참석도 하지만 참석하면서 15박 16일 동안에 커피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제는 우리 선교사님의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아까 좋겠어요. 아까 첫눈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네. 스스로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155번지. 아니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안 하셔도 돼요. 두 글자로 줄이면 촌놈 맞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모태 신앙이? 네, 저는 3대 4대 모태 신앙. 3대 4대라는 게 뭔데? 네, 외가 쪽으로는 4대, 친가로는 3대 이렇게 네. 네, 모태 신앙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어렸을 때 막 힘들었다면서요? 뭐, 네. 아버님이 일찍 네.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소천 아셨어요. 몇째셨는데요? 제가 셋째였고요. 네. 우리 형님이 두 분이 있었고 아래 이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유, 어머님은 혼자 이제 그 과부댁으로 농사를 지으셨지요. 농사? 네. 농사를 지으셨어요. 맞벌이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 가서 이렇게 모를 심어주면 늘 미안하니까 부부가 와서 일을 해주니까 그래서 저에게 막걸리 심부름을 늘 자주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 미안함을 이렇게 대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품앗이 예, 품앗이니까 서로 맞습니다. 우리 일 너네 이렇게 서로 도와주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는 그 주일날 교회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댁이 자기들 뭐 심었다고 우리 집 와서 뭐 안 심어주고 교회 간다고 그럼 어머니는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가 없으면 늘 새벽 제단에서 눈물로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것도 힘드시면 저녁이면 골방에서 늘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던 그 과부댁이 그 큰아들은 또 신학대학에 보내고 네. 둘째 아들은 또 고려대학에 가고 네. 이 양조장집 아들도 가지 못하는 대학을 둘씩이나 가니까 아. 이 또 이 과부댁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저렇게 대학을 보내는지 어머니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를 그 신학대학에 보낸다는 것이 버거웠지만 뭐 그랬던 시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또 고향은 제게 예. 신앙으로는 기쁘지만 또 어머님을 생각할 때 항상 힘들었던 그 것이. 신학교 다닐 때 네. 이제 직장 일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때 사모님이 그럼 생활을 책임지셨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네.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또 선교사로? 네. 네. 집사람이 여보 선교사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울더라고요. 예. 울어요? 네. 왜? 3호까지는 생각을 하고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라는 그 또 다른 그 네, 거룩한 네. 부담감에 원래 집사람이 순종적이긴 한데 그냥 말없이 울길래 울어요?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기 좀 봐주세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집사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서원하게 됐던 이연모 교수님, 침신대 이연모 교수님을 존경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목원대에서 신학을 했고 예. 집사람은 침신대에 기독교 상담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 입학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 선교에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 또 선교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는 침신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도 언젠간 헌신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둘이 힘들지만 그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사람도 침신에서 공부하는 중에 한 3년쯤 됐을 때 여보 나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정말 잘하셨다 그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내가 부르심을 받아도 그죠?
가족들이 편치 않으면 네. 네. 이게 잘 안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잘못돼서 오시는 그쵸. 분들 여러 계시더라고요. 따라가는 거랑 같이 가는 거랑은 네. 틀리거든요. 네. 네. 저희 딸들도 17살이 됐을 때 네. 아빠 저희도 선교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그럼 처음에 네. 처음에 인도네시아로 이제 두 분이 선교사로 네. 갔을 때 자녀는 자녀? 어떻게 됐어요? 자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어... 네. 아들 딸? 잘 적응 딸과 딸하고요 네. 아들 같은 딸 딸 둘이라고 하시면 되지 그럼 참 개그의 피가 흐르셔요 우리 선교사님 그러면 애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잘 적응을 하던가요? 그 처음에 한 6개월쯤 됐을 때 큰 아이가 좀 힘들었습니다. 예. 큰 아이는 그 바른 생활 어린이 스타일입니다. 예. 네네. 교회 가면은 그 선생님 뭐 율동도 하고 예. 성경 암송해 오면 막 이렇게 그래서 사랑받는 네. 초등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바른 생활 어린이 네. 항상 이렇게 칭찬받는, 네. 이름받는. 근데 선교제에 가니까 자기가 예배드릴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아. 이슬람권이라. 네, 또 그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끼리 노느라고 예. 뭐 지우개들 이렇게 빌려가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툭툭 치는데 우리 아이는 이거에 대해서 막 자기를 이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애들은 그렇게 노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는 나름 이렇게 스트레스가 네 상처가 됐던 거죠. 그랬던 딸이 그 이슬람의 절기인 그 염소를 잡고 양을 네. 잡아서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아이가 그 모스크를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영적으로 좀 눌리게 됐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네. 동물 잡는 걸 직접 본 거예요? 네네네. 이게 목치고 막 피나고 하는 걸? 네네. 아니 그건 어른들이 봐도 되게 네, 끔찍한 장면인데 애가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이슬람의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지나가다가 살짝 봤는데 아이가 영적으로 눌리면서 심한 우울증이 오게 돼가지고요.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행히 그 집사람이 공부했던 학교에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나를 믿냐? 그래서 교수님 믿지요. 신앙도 믿고 또 인품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찾아올 수 있겠냐. 그래서 한국에 가서 교수님께 갔는데 교수님께서 아이를 향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딸아, 하영아, 너가 예배할 교회도 없고 또 학교 가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엄마 아빠가 선교지에 갔다가 조금 늦게 돌아오면 너가 동생을 부여잡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들 또 너가 할머니 보고 싶고 여러 가지 너가 힘들었던 것들을 내가 다 기억한다. 아, 너가 외로웠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한다. 이 말씀을 우리 딸도 엄마 아빠가 힘들어할까 봐 속으로 이제 누르고 말을 안 했던 우리 딸을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을 다 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예. 교수님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대신 말씀해 줄 때 우리 딸이 크게 위로를 받았고요. 방문한 교회들마다 너가 하영이구나. 너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했다. 하나님 예. 너를 사랑하신다. 내 한국 교회에서 그런 권사님들의 위로가 네. 아 자기가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네, 나를 네.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큰 힘이 되어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다행입니다. 됐습니다. 네. 지금은 그 아이가 이제 선교지로 왔지만 사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한 2년간 학교를 못 다니게 됐고 또 다시 학교를 조금 다니게 됐는데 말레이자로 넘어가면서 나이가 많아서 또 말레이자는 학교에서 안 받아줬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보고 감사하게도 송도에 있는 순이코리아라는 학교에서 잘 받아줘가지고 뉴욕대학? 네. 뉴욕주립대학에서 잘 받아줘서 그때는 조건부 입학이라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학생들 모집이 좀 잘 안 될 때여서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을 받아들이자라고 문을 열었을 때에 조건부로 들어갔던 우리 아이가 이제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가 돼가지고 졸업반이 됐습니다. 조건이란 게 떨어졌군요 이제. 네, 검정고시라는 그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또 영어 실력도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그거 학교가 영어로 강의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하는 중에 실력이 되면 올라가기로 했었는데 실력이 됐군요. 네, 한 달 만에 실력이 돼가지고 본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 딸님의 그 우울증이라든가 그 외로움이라든가 그게 네. MK병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그 뭐냐면은 좀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자녀들의 그 MK병이더라고요. 네. 그 선교사님 이런 생각이 좀 안 드세요? 그래나 내가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됐는데 우리 아이들 내 가족한테는 정말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은 좀 재밌게 하셨지만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죠? 그렇죠.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해요. 근데 그 표현을 해요. 당진 분들이 잘 못하더라고. 감사하게 17살 때 우리 딸들이 아빠 저도 선교사예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에 제가 안식년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에서 담임으로 청빙하는 일도 좀 작게 있었고 우리 딸들에게 물어봤어요. 딸 힘들지 않냐 선교사 자녀로 살아가는 거. 아빠 한국에 청빙 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빠 저희도 선교사예요. 아빠는 아빠의 길을 가는 게 제일 멋있고 우리는 선교사 자녀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고맙다 딸. 우리 힘든 거 알지? 학교 그만두자 둘 다. 그래가지고 대학 다니던 딸도 휴학하고 이제 또 직장생활하면서 용돈 벌어서 다시 학교를 가고 둘째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휴학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게 됐는데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딸들이 나도 선교사예요 라고 했을 때에 아이들은 아이들의 부르심이 따로 있다. 또 그것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그 아이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기에 제가 집에서 충청도 사투리로 가끔 쓰는데 그러면요 선교사님 앞에 보시고 먼저 충청도 사투리로 하셔도 좋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 아이들 둘 그리고 아내분 부모님한테도 그 속에 있는 진실함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언감생신 훌륭한 아빠 만나가지고 고생이 많다 딸들아. 미안하기도 하지만 힘있게 이겨주고 잘 승리하고 있는 딸들을 향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둔 딸에게 아빠가 모질게 너는 2년 동안 다시금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향해 또 기쁘게 받아들이는 딸이 고맙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라 믿는다. 아들 같은 둘째 딸 커피 버스킹도 해야 되고 아빠랑 미국에 가서 또 커피 학교 커피 버스킹을 하고 싶어서 대학을 내년 3월 달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장학금을 받아서 이탈리아 학교에 이탈리아 언어로 입학을 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학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속 깊은 우리 딸을 아빠가 사랑한다. 커피 버스킹도 또 너의 대학도 내가 23살에 가든 25살에 가든 아빠가 터키로 가든 아빠가 헝가리로 가든 아빠가 이탈리아로 가든 아빠가 어디로 가든 아빠를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우리 딸들 고맙다. 선교사 가정이기에 힘들었지만 선교사 자녀를 축복하고 선교사를 축복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고 선교하는 기업을 축복하고 선교에 올인하는 민족을 축복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딸들 감사하다. 사랑하는 아내 박은경 선교사 묵묵히 두 딸과 열정적인 남편 얼굴 보기 힘든 집 나가는 남편을 향해 늘 가정을 든든히 지켜줬던 그 사랑하는 동역자 박은경 사모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집을 나가겠지만 열심히 더 많은 일을 저지르겠지만 그래도 잘 지금까지 감당해 준 것처럼 앞으로 더 잘 감당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족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예. 선교사님 그 처음에 인도네시아로 파송됐을 때는 일반 선교사였잖아요. 네, 전통적인 선교사. 네, 전통적인. 그때는 왜 후원자들이 있잖아요. 네, 네. 선교사님들은 또 그래야 또 살아나. 네. 그런데 네. 오늘은 갑자기 커피를 하겠다고. 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커피야? 좀 소위 말하는 배가 불렀나? 뭐가 뒤가 있나? 그래. 뒤에 뭐가 들어오는 아니, 게 그럼 있나? 나는 저기 좀 다른 선교사님 도와야지. 그리고 떠나는 분명히 그런 후원자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생긴 게 시골같이 생기고 인도네시아 좀 어려운 산 중에 있었기 때문에 네.
후원하는 교회 또 협력하는 이제 성도님들이 좀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커피 선교를 한다고 시작했을 때에 네. 이해 부족, 그죠? 네, 믿어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커피 비즈니스 시작했나? 이런 오해도 있고 커피 미니스트라고 했을 때에 좀 전례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제 후원자들이 많이 이렇게 한 3분의 2가 떠나고 3분의 2까지?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해 부족하면 그래요. 네, 또 후원을 하고 있지만 파송교회도 좀 뭔가 아쉽다라는 표현을 늘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파송교회는 인천 만수감리교회인데 지금까지도 저를 네. 믿고 후원해주고 계시지만 중간에 좀 여러 번 힘들어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때 하나님 제게 물으셨어요. 예. 커피가 너에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커피는 섬김이다, 전도의 도구이다, 선교의 접촉점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제가 예.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선교사로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가 좀 힘들다면 제가 교단본부에 가서 목사의 직임을 내려놓고라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네. 하나님 그 후원이 부족해서 선교가 어렵다면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해야 된다면 제가 후원이 끊어져도 자비랑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결단은 잘못된 결단인 것 같습니다. 후원도 받고 네. 비즈니스 선교도 해야 됐는데 네. 어찌됐든 그러한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시간이 지나서 네. 비즈니스 선교, 창의적 선교, 커피 선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가지고요. 또다시 이제 후원해주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해져가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 비즈니스 선교였다면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네. 처음부터 카페를 만들고 커피를 만들어서 좀 팔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네. 하고 그러면 이제 저 뭐 큰 이익은 없어도 그렇게 도는데 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커피 학교도 만들어야 네. 되고 커피 버스킹도 다녀야 맞아요. 되고 자 이번에 또 하나는 요르단 이 나라 네, 이름 네.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요르단이란 나라에 직업 훈련 학교도 네. 지금 계획 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비즈니스 선교로 안 되거든요. 네. 이건 후원자들이 분명히 학교니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여러 선교제 이미 카페를 세팅하고 이제 진행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하고 예. 또 창업을 준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했는데 특별히 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중동 선교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네. 아시아 무슬림도 중요하지만 또 특별히 중동이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 그 열매가 적은 선교사님들에게 이 창의적인 커피뿐만 아니라 두피케어, 스킨케어 같은 창의적인 사역을 좀 협력하고 싶은데 예.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아, 좀 갈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갈까 이러다가 이제 제가 사역지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 중동 쪽으로 옮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중동 선교를 배워야 되겠다고 중동 선교사 대회도 가고 난민 포럼에도 갔는데 그때 그 특별히 중동 사역에 올인하고 있는 그 수원하락교회 고성준 목사님을 뵙게 됐습니다. 예, 예. 네. 그 팀들이 중동 선교를 참 잘하고 있는데 요르단에 카페 오픈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특별히 그곳에 직업학교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 이 프로그램 8가지 두피케어, 스킨케어, 헤어, 네일아트, 커피, 파스타 이런 프로그램들이 피자 예 피자 그대로 직업학교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특별히 그 중동의 난민들이 이제 30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민들을 위한 학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이런 스쿨이 들어갈 수 있는 직업학교로 함께 조인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성준 목사님과 그 팀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함께 이렇게 동참하기로 했고요. 이 직업학교가 생기면 아까 그 8가지, 9가지잖아요. 네. 가르치는 게. 저는 엄청 몰려올 것 같아요. 많이 네. 몰려오겠죠. 아멘. 예. 이건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네. 직접. 네. 이 직업학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대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문화 가운데는 1년 정도 영어권에 어학연수 가는 걸 이제 일반적으로 뭐 좋은 코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다시금 젊은 세대를 향해서 도전하기는 어학연수도 좋지만 1년 정도는 선교지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네요. 또 하나는 60대 은퇴를 앞둔 이제
젊은 형님 오빠들. 네네네. 60이면 너무 젊습니다. 그럼요. 은퇴를 준비할 때에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은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타이어. 리타이어. 예. 연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열정도 있는 60대를 향해 리타이어 자동차 바퀴 다 시켰어요. 그죠? 커피 에스프레소 카페라떼 3개월만 배우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교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네. 카페 메뉴. 이야. 카페 메뉴 3개월만 배우면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파스타 10가지 3개월만 배우면 잘할 수 있습니다. 디저트 브런치 10가지 3개월만 레시피만 잘하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네. 어디서 배워요? 저희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그런 선교사님 이제 선교 훈련을 준비하는 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스쿨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한국에서요? 지금 미국에서도 LA에서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번 LA에서 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네. 4월 1일부터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이 선교 동원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LA 은혜 한인교회 팀들이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맛만 먹으면 그죠? 네. 맛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고. 맞습니다. 아까 이제 요르단의 오레안의 그 직업 훈련학교 네. 난민들을 위해서 그런 데 가서 정말 세팅할 때. 네. 네. 우리 한 청년들 한 1년 정도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요르단 가서 함께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어요. 네. 청년들이 1년 정도 함께 들어갈 때에 네. 이제 그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예. 부부가 들어가서 한 분은 파스타를 가르치고 한 분은 또 브런치를 가르치면서 한 3개월 정도 가서 전달 교육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나온다면 선교지가 든든해질 것 같고요. 네. 또 오만에서는 두피케어샵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한인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두피케어샵 좀 낯설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의 여인들은 그 미모를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내 남편이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중동의 그래요? 여인들은 그 스킨케어, 두피케어. 아, 네, 맞습니다. 저 네일 아트도 그렇고 중동의 그래. 여인들은 미모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특별히 게 있구나. 이 가려서 그렇지. 예, 이 머리에 이 히잡을 쓰고 생활하기 때문에 두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아, 예. 일단 두피케어, 스킨케어는 그 쿠폰을 끊으면 10장입니다. 그 또 한국 사람이 인심이 좋아서 두 장 더 주면 12장인데요. 그렇죠? 예. 일단 눕혀 놓으면은 두 시간은 우리의 손님입니다. 그렇지. 이뻐져라, 이뻐져라. 이뻐져라, 이뻐져라 하면 마음이 전달되고 네네네. 첫 번째는 경계하면서 만났지만 이 한류라고 하는 K-POP, K-뷰티, K-푸드라고 하는 것들이 중동에도 있기 때문에 네네. 여섯 번째 만나면 이제 자연스러워 네, 네 번, 다섯 번째 만나면 마음을 열고 네. 이야기하다 보면 힘든 이야기를 하면 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통해 삶을 나누다 보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접촉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네. 힘든 오만 지역에서도 좀 두피케어샵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우리 팀과 함께 네. 교육받고 강사 훈련받고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커피 버스킹 네. 올해 계획 아까 우리 저 처음에 네. 말씀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언제라고 네. 이번에는? 네, 6월 달에 유럽 커피 버스킹이 진행되고요. 네. 15일? 네, 좀 일정이 깁니다. 네. 긴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은 개인들이 배낭여행도 가는데 네. 아니 중간에 돌아와도 되겠죠. 네, 뭐. 중간에 돌아와도 일주일만 해도 되는데 되죠, 뭐. 이게 일주일 이렇게 경험하고 오면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네. 열흘쯤 되면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15일쯤 되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중간에 이제 난민 캠프에 가서 커피를 내리기도 하고 네네. 버스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교 사역에도 동참하게 되는데 그냥 푹 잠겨서 와야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지 네. 경험으로 맞추면 안 되겠다 해서 살짝 일정이 길기도 합니다. 15일? 네. 15박 16일. 유럽에서 15일?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아까 있다 미국은 네, 일주일짜리 일정도 있고요. 열흘짜리 일정도 있고 좀 두 네. 네, 단계 버스킹. 나눠서. 네, 그렇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매일 기쁘게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자,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 선교사님 저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이제 이탈리아에 간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예. 네. 저는 비자가 없어가지고 네. 90일 체류하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3개월 떠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외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받기가 참 힘듭니다. 이탈리아가 약간 배타적인 듯한 네, 느낌이 있습니다. 또 뭐 아직 이제 갔기 때문에 또 아직 차도 없고 뭐 살림살이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지요. 이것저것 부족한 거로 따지자면 이제 언어에 대한 부족함도 있고 많은데
하나님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느꼈던 건 하나님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지혜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사역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영적인 부분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중동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고 커피와 비즈니스 미션 선교적인 지혜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지가 또 많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우리가 또 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업그레이드 돼 있는 우리 선문성 선교사님 뵐 수 있을 것 그때는 같아요. 그때는 저 이탈리아어로 인사하는 거. 네. 이탈리아어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Buongiorno. 아,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Buonasera. 네. 여기까지 5개월 됐으면 여기까지. 5개월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커피 선교사 손문성 선교사님과 깊은 대화 나눠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선교 도구 아닌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죠? 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물론이고 모든 것, 하여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은 모든 물건들이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선교 도구로 사용이 돼야. 하나님을 알리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우리의 선교의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커피도 당연히 선교의 도구가 되고요. 이젠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달라고 하십니다. 커피뿐인가 뭐 지금 하시는 게 뭐 피자, 파스타, 그러니까 뭐 분식, 그다음에 두피케어, 두피케어, 네일케어, 스킨케어 한 9가지 되잖아요. 네. 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했어요. 젊었을 때 내가 1년을 하나님께 헌신, 그리고 은퇴했을 때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연락하면 저희들이 연결시켜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활기차게 그리고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